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온 힘을 다해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Yes! 백스쿨의 시즌2 게임을 설명하다 시즌2는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팀빌딩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도구는요 종이와 펜을 이용한 번호판을 만들어서 합합합 할 수 있는 팀빌딩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백도스와 함께 하시죠. 번호판 보이십니까? 자, 두툼하게 번호판이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각각 4장입니다. 총 36장의 카드를 백도씨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6하고 9를 여러분께 적으실 때는요. 이렇게 좀 표시나게끔 표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6이죠? 그럼 거꾸로 하면 9죠? 네, 이게 언더바라고 생각하시고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6과 9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9번까지 각각 4장 총 36장의 카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코팅을 해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코팅기가 없고 좀 준비하기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종이에다 쭉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8분의 팀 인원이 필요합니다. 진행자는요 임의의 숫자 20, 30, 40, 50, 60 20, 30, 40, 50, 60 총 5개 번호 중에서 랜덤으로 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 얘기해도 되고요. 20 얘기해도 되고요. 50 얘기해도 되고요. 60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카드가 막 섞여 있을 겁니다. 1인당 하나씩 총 8장의 합이 진행자가 이야기했던 이 번호가 동일하셔야 돼요. 쉽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요. 20을 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 이라고 진행자가 얘기했습니다. 8분의 숫자 카드를 막 찾겠죠. 근데 막 찾으면 안 되죠. 8분의 합이 2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내가 20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강사님께서 20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숫자를 찾아야 될지 미리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지만 빨리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타 팀보다 빨리 우리가 이 합을 맞추셔야 돼요. 따라서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일삼을 하는 게 딱딱 찾아서 합을 하시는데 합을 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20이라고 했을 때 1, 2, 3, 4 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4번까지를 합하면 10이 나옵니다. 또 1, 2, 3, 4 합치면 10이죠. 합이 20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주셨고요. 1, 2, 3, 4 주셨습니다. 그럼 1년 행대로 쫙 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사람이 본인 카드 1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1. 두 번째 사람은 2가 아니고 앞에 사람의 번호와 본인의 숫자 합을 본인 카드의 숫자를 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이죠. 그럼 6이죠. 10이죠. 11, 12, 16, 20 성공. 이렇게 됩니다. 진행자는 시간을 딱 재고 있다가 숫자 합이 맞으면 스탑 버튼을 눌러서 이 기록이 우리 팀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40, 50, 60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의의 숫자가 20, 30, 40, 50, 60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팀별로 연습 시간을 갖고요. 역할 분담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숫자가 1번 4장, 2번 4장, 3번 4장 이렇게 9번까지 총 4장씩 있습니다. 총 36장의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숫자를 이용해서 그 합을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연습 시간을 주시고 연습 시간 끝나면 그때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미션명이요. 합이란 미션입니다. 여기서 주의한 상황. 숫자 카드는 올바르게 들었는데 중간에 합이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당황하다 보면 합이 틀려요. 따라서 합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시는 게 만약 20을 했다 합이 틀렸다 다른 임의의 숫자를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이 틀면 당연히 실패가 되겠죠. 요 평가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카드는요. 순서를 놓으면 찾기 너무 쉽기 때문에 섞어 놓으셔야 됩니다. 쫙 바닥에 딱 섞어 놓으세요. 이거 찾는 것도 미션입니다. 네, 찾는 것도 미션이에요. 내가 찾았다. 어떤 동료가 헤매고 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러분께서 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백스핀의 시즌2 핫팝팝 카드를 간단하게 숫자 카드를 이용한 팀빌딩 미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워크샵 가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짬나는 시간대 여러분께서 요 게임을 좀 진행해 보시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백도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백도시는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있고 유쾌한 게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같이 예스! 이번에 여러분께 드릴 미션은 바로 합이라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숫자 카드 하나씩 드렸죠. 이 숫자 카드는요 1번부터 9번까지 각각 4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번 4장, 2번 4장, 3번 4장, 9번까지 총 4장씩 있습니다. 그러면 총 36장의 카드죠. 자, 팀별로 8분 있죠. 8분 전체가 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진행자가 20, 30, 40, 50, 60 중에 랜덤으로 번호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숫자 카드 하나씩 들어서 8분의 합이 제가 제공한 숫자와 동일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8분의 합이 제가 말씀드린 숫자하고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세팅하셔야 되겠죠. 20, 자 나는 뭘 찾아야 될까? 30 나왔을 때 나는 뭘 찾아야 될까? 이거 미리미리 연습을 통해서 정해놓으셔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1번부터 8번까지 숫자 카드 하나 들면 1번 사람이 1번 들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사람이 2번 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1! 큰 소리 외치시면 돼요. 두 번째 사람은 2! 외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의 합과 3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숫자 카드를 합해서 3! 3번 들었다. 6! 10!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합이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진행자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속일 수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하고 빨리빨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카드는요, 바닥에 놓고 섞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돼 미리미리 1번 4장 이쁘게 정렬해 놓고 2번 정렬해 놓고 3번 정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연습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연습시간 5분이면 되겠죠. 빨리빨리 계산해서 역할 분담하시고 연습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승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파이어! 연습 시작!